17기 여자 출연자 관련해서 첫인상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숙님, 사전 인터뷰 때 수수한 메이크업이 훨씬 이쁘셨는데 118화에서 메이크업이 너무 막 윤곽을 강조해서 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고대 출신으로 암치료 연구를 하는 계약직 연구 교수라고 합니다. 공부만 하셨을 것 같은 굉장히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푸근한 인상의 정숙님. 정숙님 캐릭터만의 고유한 모습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태국으로 유학을 가서 생활해 오셨다고 하고 남친도 그래서 태국분과 잠시 사귀었다고 하네요. 한국분들과는 교류가 별로 없으셨나 봅니다. 근데 이분 뭔가 노래 굉장히 잘 부르게 생기셨어요. 뭐 아무튼 곧바로 이어진 첫인상 선택에서 광수를 고르려고 했는데 광수의 핑크머리 사진을 보고서 상처를 선택했는데요. 탈색을 한 머리를 보면 사회적 반항하는 모습? 사회에 불만이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선택을 우회했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결혼을 염두하고 출연을 하셨구나 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영자님은 건강한 매력이 있는 좀 교포 느낌이 나는 분이었습니다. 메이크업에 진심인 듯하고 피부도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연애는 길지 못했고 유니폼을 입는 직종에서 일을 하셨다는데 승무원? 호텔리어? 아니면 카지노 딜러? 한번 추측해봅니다. 약자를 강하게 대하는 사람이 싫다는 모습에서 확실히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을 대하는 직종답게 사람을 대하는 법 또한 이상적으로 갖추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이 드는 이성에게 호기심을 품고 질문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희한하게 매 기수 영자가 참 좋네요. 그리고 대망의 옥수님, 토익 만점자로 토익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니도 비슷한 일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는 벌써 직업과 신상이 다 유출이 되었더라고요. 이상형으로는 스마트하고 사업하는 사람보다는 심신이 안정적인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너무 기대되고요.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셔서 진짜 기대가 되는 이번 기수입니다. 침울한 16기를 보다가 밝은 미소의 출연자들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상쾌해지더라고요. 유독 잘 웃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숙님은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시고 계시고 댄스가 취미라고 하네요. 그 친구분의 응원 영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숙님은 오밀조밀 굉장히 미인상이에요. 그리고 전 남친과 아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결혼에도 진심인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찾아온 순자님. 여자 출연자 중에서는 순자님 리뷰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아버지의 코멘트가 생각나서 이거 어쩌지. 아무튼 17기는 전체적으로 밝게 웃으면서 등장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웃음에도 다양한 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고 있지만 심적인 여유가 없어 슬퍼 보이는 경우.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웃는 생존형 웃음. 그리고 기독교식의 성령이 충만한 미셔너리한 웃음. 그리고 순자님처럼 자기 방어적인 웃음입니다. 말과 행동이 과하다 보면 구설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맑은 눈에 광인 같기도 한 모습에서 여자 출연자 중에서는 빌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쾌활한 모습 속에서 눈물도 많을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과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사정없이 휘감아치는 것처럼 주인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늘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을 얻어낼 수 없잖아요. 그런 순간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번 기수의 순자 영철 상철님에게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인터뷰 때 첫사랑이 알고 보니 게이였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홍대병이 의심되기도 했는데요. 13기 현숙님이 그 대표적으로 홍대병 증세를 보이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상당한 타입이 아닐지 싶지만 지나치게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보여서 이 대목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기소개가 있는데요. 제발 자기소개 자르지 말고 한 번에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왠지 이번에도 그 수맥을 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발 부탁인데 한 번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정기수의 얼얼한 마라맛이 아직 잊혀지지 않고 갈증이 좀 나긴 하지만 이번 기수 참 밝고 새삼 풋풋해 보이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을 정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지 싶었습니다. 자기소개가 있기 전까지는 출연자들의 직업이 쉽사리 사전 인터뷰 모습에서 공개가 되지 않는데 이번 기수에는 직업이 많이 공개가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직업을 다 오픈해 주셨는지 궁금해집니다.